자, 마지막 경찰 행정입니다. 경찰 행정 이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총론 내용과 거의 연결되는 거죠. 경찰까지가 시험에 전속적으로 나오는 강론 문제입니다. 경찰과 발동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 법률 유보 원칙이죠. 일반 조항에 근거해서 발동할 수 있느냐? 일반 조항은 경제법 2조 7호가 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2조 7호. 기타 공무의 안정 질서. 일반적이죠. 즉, 기타 공무의 안정 질서를 위한 기타라는 말 때문에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직무 규정인데요. 직무 규정인데. 자, 여기서 사기업, 비기업의 작업장 농성 중인 노동자 해산을 위해서 경청력을 투입했어요. 사기업의 작업장이면 사주소죠. 그리고 농성 중이라면 지금 파업 중이니까 민사관계죠. 민사상 고용 문제입니다. 개별 소속권이 없을 때 일반적 소속권조항에 근거해서 결정권이 발동될 수 있겠느냐? 소속권조항의 합헌성 이거 나중에는 없애겠습니다. 그냥 뒤에 내용만 정해 써주면 돼요. 자, 2주출에 근거해서 이런 일반적 소속권조항에 근거해서 발동할 수 있겠느냐? 긍정설, 부정설, 유추적용설. 자, 유추적용설이 조금 많기는 해요. 왜냐면 경제법 2조 7호 또는 5조 1항 3호인데 일반적 소권 조항을 경제법 2조 7호와 5조 1항 3호를 유추 적용하자. 왜 그러냐면요. 경제법 2조 7호나 또는 5조 1항 3호는요. 이거는 조직법적 일반적 소권 조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발동의 법적 근거로서 일반 조항은 작용법적 일반적 소권 조항이 없거든요. 따라서 조직법적 일반적 소권 조항을 작용법적 일반적 소권 조항으로 유추 적용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긍정설은요. 경제법 2조 7호나 5조 1항 3호가 조직법적뿐만 아니라 작용법적 일반적 소권조항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런 견해예요. 부정설은 야 그건 조직법적 일반적 소권조항이잖아. 작용법적 소권조항은 없는 거야. 필요하면 입법화해. 유추적용? 야 유추적용하면 입법하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할래. 이런 견해입니다. 자, 2조에 근거해서 발동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본 판례가 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판례 일관된 견해는 아니고 그런 판례가 과거에 있었다 이 정도인 거죠. 발동될 수 있다. 일단 긍정설로 학자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제법 2조 7호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조 7호 할수 있겠느냐? 긍정, 유추 적용, 부정 넘어가서 볼게요. 일반적 소권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 가능하냐? 2조 7호에 근거해서 발동할 수 있다. 판례로 갔네요. 발동의 한계는 법률 우위 원칙과 유사합니다. 자, 소비공책이죠. 경찰 비리 원칙, 경찰 소극 원칙, 경찰 공공 원칙, 경찰 책임 원칙. 경찰 공공 원칙 중요하죠. 갑은 주민을 심해 아끼는 죠. 신경쇠약, 신체에 중대한 법익에 급박한 위해가 있네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단속 요청을 했는데 사생활 사주소라고 개입할 수 없다고 거부했네요. 거부했을 때 이런 단속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횡계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손해가 발생했다. 이건 부작위한 국가배상도 연결됩니다. 소비공책, 키워드는 기억하세요. 소, 비, 공, 책. 나머지는 현금펜입니다. 다음입니다. 경찰 공유 원칙의 의미입니다. 내용,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그렇지만 이건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더라도 공공의 안정 질서에 위해를 야기했다면 경찰 발동이 대상이 된다는 예외가 다 인정됩니다. 셋다다 인정돼요. 경찰 발동의 한계, 공유 원칙. 심야 악기 연습이더라도 이게 담벼락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냄새든 소리든 뭐든. 그러면 경찰 공공 원칙의 예외로 발동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예외가 인정된다. 경찰 공공 원칙의 예.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경찰 공공 내용. 뭐, 실제 사례 문제 같으면 막 그런 내용까지 다 암기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다 예외가 인정된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 좀 어려워요. 경찰 책임 원칙이란 경찰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 책임 원칙은 경찰 책임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경찰 책임자는 누구냐? 경찰상 유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죠. A 공연 기획사 연휴 맞아서 가수 B 초청 음악회를 열고자 계획했다. 그런데 가수 B 갑자기 질병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공연자였던 관람객 환불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네요. 환불 약속까지 했는데 거리 점거했어요. 거리 점거부터 도로 질서에 유해를 가하고 있는 거죠. 간판을 떼어내서 간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바리케이드까지 쳤네요. 자, 상가 주인도 있긴 할 텐데 상가 주인은 일단 안 나왔어요. 의부터 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이 있는 경찰 책임자, 경찰 책임자의 개념을 앞에다 썼네요. 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자, 고유과실도 묻지 않고요. 유해 제거의 목적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행위 책임, 상태 책임. 그 다음에는 경합이 되겠죠. 자기 행위 또는 자기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 그래서 행위 책임이죠. 자기 또는 보호 감독 두 단어만 체크합니다. 그 행위로 경찰서 유해가 발생한 경우죠. 그때 지는 책임인데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기 부작위를 포함하고, 자신의 생활 범위 내에서의 자기 책임으로 봐야 된다. 대의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경찰상 유해와 책임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요구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경찰 책임의 특유한 인과관계로서 직접 인과사를 취하고 있어요. 법에는 대부분 다 상당인과인데 여기는 직접 인과사입니다. 왜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 그 유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해 제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태 책임은 소유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상 유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사실상 지배력만 있으면 돼요. 권한을 묻지 않습니다. 권한의 유무 불문한다.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죠. 유해 발생 원인 이런 거다 불문합니다. 비유형적 사건은 아니겠죠. 물건의 상태로서 유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잠재적 위험이시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다만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경찰 책임이 경합입니다.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이냐? 1차적 먼저 체크하고 주황색 체크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행위 책임자 찾고요. 상태 책임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 경찰 책임자 즉 경합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답안지 꼭 써야 될 것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고의과실, 뭐 책임 능력 이런 거다 불문한다는 거. 권한을 묻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형합변 체크. 형합변이 적으면 나중에 추가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이말한 몇십 번한거 같죠? 또 하나 또 하나. 그렇게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얘기해도 이게 습관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뇌가 돼야 됩니다. 유해 제거 효율성 비례원칙 고려 위 비로 그효 비로 기억하세요. 효비 효율성 비례성 2차적으로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 행위 책임자가 상태 책임보다 우선하고요. 그리고 복합 책임을 지는 자가 우선합니다. 긴급시 제3자 경찰 책임 자이 경우는요 행정청하고 경찰 책임자가 유해 제거를 못할 때죠. 경찰상 긴급 상태 비례 원칙도 준수해야 되고. 즉,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경찰 책임자가 유해 장을 제거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필요성은 있어야죠. 그리고 경찰과 발생으로 제3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하려는 고의가 훨씬 커야 돼요. 법률의 근거 필요합니다. 뭐 예외적으로 일반 조항, 경지법 2조 7호나 5조 1항 3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경찰과 발생으로 특별한 손실이 있으면 손실 보상이 필요합니다. 긴급시 재산자 경찰 책임이 있다는 거. 긴비법보를 떠올립니다. 긴급성. 비. 긴비. 법. 법률의 근거 필요하고 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긴비법보를 떠올리고 나머지는 형사편 작업입니다. 경찰 책임. 1차적으로 행위 책임.
관람객이 해야 되고 위에서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협조 가능성이 없다면 상가 주인에게 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설문에 상가 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발동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상가 주인 같은 경우는 비유형적 인과관계로도 볼 수 있죠. 잠재적 위험의 실현을 볼 것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유형적 인과는요, 통상 이제 절취당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다음. 이거는 브리타 주제로서 타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범인 또는 행정기관이 경찰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경찰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A씨는 대규모 무료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과도한 인원이 들어왔어요. 안전요원이 불리한 상황에서 강행하려고 하나요? 안전위험이 있다 보니까 관할 경찰서장이 A시장에게 중지명령을 바랍니다. A시장에 대한 경찰 처분을 적법하는가? 뭐 법적 근거부터 쓸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법인 등 행정기관 포함되는 거예요. 경찰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실질적 경찰 책임, 실질적 준수라고 기억해야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원칙상 인정되는 거죠. 다만 공법인 등이 경찰성 위해적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대상,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형식적 경찰 책임이에요. 형식적 복종이라고 떠올릴 때. 실질적 준수, 형식적 복종. 경찰권 발동에 복종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실질적 경찰 책임과 형식적 경찰 책임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판례가 없어서 사실 나오기 힘든 주제를 시험에 낸 거였어요. 부정설, 긍정설이 있고 이익형량 해봐야겠죠. 경찰 발동으로 달성하는 공익과 다른 국가기관 등 여기 나오는 공법인 행정기관입니다. 걔네들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즉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경찰 책임, 공법인 행정기관의 경찰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중지명령 5조 1항 3호 일반 규정에 근거하니까 법률 요구는 준수했습니다. 예외적으로 A시장에 대한 발동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비례원칙은 준수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봤는데 다른 결론도 가능합니다. 즉 필요성에서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전면적 중지 같은 경우는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덜 침입적인 수단이 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본 건데 다른 결론도 가능합니다.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실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론적 도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사실 여기까지가 강론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뭐 관련은 있긴 합니다만 알아는 둡니다. 기반행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에서 국토법상 기반행위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한번 배운 적이 있죠. 개발행위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왜 논란이 되냐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은 이건 기본권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익 관련성도 있겠죠. 논란이 있는 겁니다. 기속행위로 보자는 견해는 기본권을 또 방점에 찍는 견해겠네요. 기속 재량행위도 있고 재량행위술도 있고 개별적 결정설. 잘 모르면 개별적 결정설로 가면 됩니다. 판례는 토지개발허가 중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를 뭘로 봤다? 재량행위로 본바 있죠. 토지 합리적 이용, 공익이네요. 이런 공익과 이해관계인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건축허가도 개발행위허가하고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건축허가도 자기 살집 같은 면 의식주 주거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 관련성이 있죠. 그렇지만 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개별적 결정설로 가도 되는 겁니다. 원칙상 기속,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 재량. 이걸 기속재량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죠. 자, 기속재량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기속, 기속재량, 재량, 개별적 결정, 판례. 토지용지를 변경과 관련해서 이익형량을 했고 이익형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량이 인정되니까 이익형량 하는 거죠. 기속이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이익형량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판례 정도만 체크할까요? 토지형질 변경.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 재량으로 본 바가 있다.
편의점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하자 승계일 때 한 번씩 나온 적은 있습니다. 표준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죠. 편의점 공시지가는 나중에 보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 가격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상 기준이 돼요. 행정규칙 사실행위.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점 공시가를 다투는 것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처분선을 인정해 준 거예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볼 수도 있겠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오니까. 개별 공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계에서 행정규칙 사실행위에서 행정행위에서 판례는 개별 공시가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 자, 편의점 공시가는 토지 수용에서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처분의 기준이 돼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겠죠.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에 해당된다. 결국은 판례는 둘 다 처분성 인정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최근에 시사성이 좀 있죠. 세 부담과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개별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죠. 왜요? 실거래가 시가하고 개별 공시가의 갭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십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세는 얼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는 입법고시에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요, 허가 자체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런 허가 구역 내 허가는 우리 판례가 강화성 인가로 왔다.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 이것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허가로 보는 견해, 인가로 보는 견해, 인가, 허가, 인가 복합 채설이 있는데 판례는 인가로 본 거죠. 판례만 정확히 봅니다. 판례 규정에 대해서 거래는 자유가 인정돼요. 따라서 그전에 유동적 무효고 허가를 받으면 효력 완성 따라서 인가적 성질을 갖는 걸로 본다. 키워드는 인가적 성질이죠. 입시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알아두십니다. 전문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정 구역 지정도요. 투기 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량이로 봐야 될 겁니다. 인가면서 얘는 재량이다. 나머지는 현관편 작업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법 때문에 행정법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종류 성질. 자, 평가의 결의와 후행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 실천 하자와 후행 처분의 효력, 결산 하자와 승인 처분의 효력 여러 가지겠죠. 환경영향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으면 단순 절차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니까 무효로 본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실천 하자가 있을 때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 판례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죠. 부실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하지 않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그때는 위법사회가 되고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일탈남용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택형 지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판례 정도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보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조금 보완을 할게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판례 하나 정도 더 넣는 게 좋겠습니다. 실질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한 것과 동일한 정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일탈남용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자, 절차상 하자가 될 건데 이거 관련된 이제 판례 보면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관계기관, 특히 이제 환경부 장관이겠죠. 환경부 장관, 관계행정청에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죠. 선택경이 아직 출제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별로 볼 필요 없어 보입니다. 조세 같은 경우는 필요자 행정심판 전취지이다. 감사도 감선 중에서 감사원의 변상 파정에 대한 재심 판정은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사실 여기는 조세 관할과 환급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질을 갖는다. 우리 앞에서 이미 많이 봤죠. 그 정도.
환급 거부 부작위 처분이 아니다. 몇 조였어요? 구세무 51조 내무적 절차를 정한 것은 불가하다.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경정 등의 효력 뭐 이것들 간단하게 보면 되겠어요. 감액은 여급수설 남은 원천분이죠. 증액은 증액된 부분이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으니까 증액 처분이 소액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 여기 여급수설 감액 경정은 여급수설 증액은 그냥 흡수설이죠.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암기장에 대한 TRS 3단계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적으로 끊임없이 복습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체크만 해놓고 고유 모셔두지 말고 시간 될 때마다 보시고 제 목소리 듣기 싫어도 이동하고 이러실 때 유튜브 틀어놓고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